왜 굳이 발을 먹을까? 족발 좋아요, 족발. 안녕하세요, 에린입니다. 신당동에 와 있고요, 저희는. 여기가 요즘에 핫하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도대체 어디가 핫한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위에 가죽 자켓은 블러썸. 블러썸에서 나온 자켓이고요. 안에는 인스턴트 펑크에서 산 나시고요. 아래는 치마는 그냥 니트 치마예요.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는. 그리고 이 가방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알로 요가라고. 편해서 들고 다녀요. 너무 편해. 아니 좀 신당동이라고 해서 막 구두 신고 그렇게 올 때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캐주얼하게 왔습니다. 골목길을 소개해드릴게요. 수건. 누가 사용하는지. 수건. 이런 신당동에 오면 이런 힙한 골목을 구경하실 수 있어요. 사진도 찍고. 신당동은 사실 떡볶이 먹으러밖에 안 와봤어요. 마지막에 온 게 한 세 달 전에 왔던 것 같아요. 닭발 먹어. 닭발? 나 닭발 파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. 어? 저는 닭발을 안 좋아해가지고. 왜 굳이 발을 먹을까? 발을 먹는다는 게 좀. 그래서 저는 닭발을 잘 안 좋아해요. 근데 매운 것도 안 좋아하니까 다 양념 맛으로 먹는다는데 저는 좀 별로예요. 닭발. 족발 냄새 나. 족발. 족발 좋아해요. 족발. 여기는 그 뭐지? 광장시장처럼 먹을 게 많진 않네. 을지로 초창기 같은 저쪽이 좀 괜찮아. 잠시만요. 아, 진짜 놀리잖아. 한번 가겠어. 진짜로 갑자기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네. 거기서 네. 족발이랑 알았어, 한번 가볼게요. 오늘 속은 것 같은데, 근데 신당동 되게 크다. 요즘에 최근에 지나가다가 그렇게 아줌마들 말을 많이 걸어, 난.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상인가 봐. 아니, 막, 물건 사는데도 와가지고, 아유, 이쁜 아가씨! 이러면서. 근데 여기 막, 이런데 찐 맛집이 많잖아. 맞아요. 라멘? 떡볶이? 갈 길이 멀었어요. 한 10분 정도 걸리네요. 근데 그쪽은 주차가 되지 않아요? 가져올까? 아 되네! 아 그럼 진작 말해주지. 왜 지금 말해주셨어요? 공들여서 찍는데? 찍은 사진들 중에
한두 장 정도. 아니 잘 길을 걸었네요.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. 정말 맛이 똑같아요. 변하지 않는 맛. 한결같은. 한결같은. 처음 먹어봤거든. 어땠어? 어땠어요? 신당동은 역시 떡볶이. 아까 나는 고기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. 너무 어지러웠어. 남원 돼지갈비. 응. 고기 되게 좋아요.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. 어디요? 아까 그 돼지갈비집. 아 돼지갈비집. 네. 가볼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안녕히 가세요. 네. 네.